마이크 테스트. 아, 정말 돌겄다.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안 보여. 중간중간에 계속 그 다운되는 게. 왜 이러는 건데? 잠깐만, 이거는 지금 잘 된다? 방금 제대로 됐어. 멈추지 않고 제대로 나왔어, 지금. 왜지? 야, 뭔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희망을 주냐고. 아, 이런 식으로 이번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준다니까? 아씨. 잠깐만,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됐어? 60프레임 제한에다가. 60프레임 제한에다가 전체 화면에. 그 C드라이브로 옮겨봤는데, 그래도 똑같더라고. 그래도 그걸로 이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아, 짜증나. 그래서 게임 불러오기를. 어제 오전 요걸로 해야 돼. 인포플래시입니다. 자, 어제 전부 정전됐었죠? 저는 불이 나갔을 때 저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아우, 진짜. 그래서 지금 이 미발견 저거 봤어? 요거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저게 뭐지? 지능 뭐 11인가 필요한 그게 있더라고. 지능이 11이 필요한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2차로 나오는 이런, 2차로 나오는 얘네들은 좀더 뭔가 이렇게 높아. 높아. 저런 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 왓슨 지역을 나중에 하고. 다음. 왓슨 지역은 이제 나중에 하고, 다음, 여기,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 와카코가 주는 것들을 먼저 해야겠어요. 이게 아마 조금 더 레벨 낮은 그런 걸 거야. 좀더 낮은 레벨이 되는 그게 이걸 거야. 그 다음에 델라맹 이것도 해야겠다. 여기 뭐 보조 임무가 있군. 이건 뭘까? 아래쪽이네. 이놈 연주 좀 들어봐. 실력 어떤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데? 적어도 듣기에는 편하네. 왜인 줄 아냐? 기교는 조금 별로지만 느낌이 있거든.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은 지금 감당 못할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게 보여. 무대 장악력도 부족하고 손가락도 제멋대로 해. 템포도 놓치는 게더 많아. 하지만 나쁘진 않단 말이지. 칭찬을 되게 이상하게 하네. 너도 저렇게 시작했어? 큰 꿈을 품은 길거리 연주자? 야야, 웃기지 마. 난 음악으로 성공할 시간도 없었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느라 바빴거든. 성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세상을 뒤흔들고 싶다면 뭐
세상이 너와 공감해야 하니까. 그리고 대가를 치르겠지. 가사에서 거대 음반 회사를 씹어대면 계약을 안 할 테니까. 하지만 이 이상은 한번 포기하면 억만금을 줘도 되찾을 수 없어. 예예 공주님, 뭐 너도 좀 놀아봤으니까 네 기억에서 다 봤거든. 그래, 닥치는 대로 공연했지. 공원이든 낡은 공장이든 지하 클럽이든 처음부터 관객이 있었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음악을 녹음하기도 했지. 오, 옛날 사무라이 불법 음반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그 테이프들 찾아내서 네가 입열 때마다 빠순이처럼 막 소리 질러줄게. 어떠냐? 지랄하고 있네. 아니, 진짜로 그 테이프가 아직 있을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레인보우 카덴자라고 가까운데 해체할 때까지 공연했던 클럽이 있어. 거기 괜찮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오거든. 그쪽 사람들은 알지도 몰라. 레인보우 카덴자. 그런데 잠깐만. 시야가, 아, 이게 지금 제일 넓은 시야지, 지금 이게. 아하이, 젠장. 다행히 이제 시간이 좀 어, 뭐지? 아니, 무슨 총이 여기 있어? 전이 그 죽인다는 장소가 식당이 된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비주의가 또 한 건 했네. 소비주의에 한 방 먹었네. 이래서 죽은 전사는 다시 살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지키려고 싸웠던 모든 게 무너진 걸 보게 될 테니까. 저기, 혹시 레인보우 카덴자라고 알아? 에휴, 또 안 넘어왔네. 근데 넌 좀 어리지 않나? 무슨 소리야? 아, 매일 가죽 옷 입은 늑다리들이 들어와서는 옛날 그 클럽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니까. 오호. 그럼 나는 맨날 또 기업이 20년 전에 인수했다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써서 붙여놓든가 해야겠어. 그래야겠다. 레인보우 카덴자 시절 불법 음반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예를 들면 그 사무라이 같은 거? 사무라이라. 아, 그 검은 옷에 얼굴 시뻘개서 못생기네. 걔네 나도 알지. 가끔 그 밴드 셔츠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리고는 사이코 팬들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고. 혹시 그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있을걸? 뭐 찾고 싶으면 저기 시장에 가보면 될 거야. 뭘 파는데? 뭐겠냐? 유기농 딸기 크림이라도 팔 것 같아? 좋지 않아? 유기농 딸기 크림? 옛날 인디 비쌀 밴드에 것 같은데? 먼지 쌓인 음반을 파는 거지. 하나같이 듣도 보도 못한 밴드더라. 멋지네. 고마워. 안녕. 안녕. 방금 그 안녕 뭐야? 잠깐만. 나 방금 봤는데? 오, 뭐야 이건? 이거 뭔데? 티어퍼 아이템 부품이 왜 여기 있어? 야, 티어퍼 아이템 부품. 아니 잠깐만, 여기 아이템 부품이 왜 이렇게 많아? 티어 3 이상이야 거기다. 티어4도 있었고 방금. 뭔데? 어, 여기 티어 3 또 있어. 저기 괜찮은 음악을 찾고 있는데 혹시 레이저 팝 있어?
어스크렉스 거는? 여긴 쓰레기 안 팔아. 무슨 무지개 똥칠한 쓰레기 같은 걸 들이밀고 있어. 진정해. 농담한 거야. 레이저팝? 씨발 레이저팝? 내 가게에서? 진정해 진정해. 여기 괜찮은 음악이 많다던데. 괜찮다는 게 어떤 건데? 어 왜 퐁퐁씨 어때? 카르테시안 퐁퐁씨 어디가 어때서? 유로다인 테인티드 오버로드는 있어. 사무라이는? 야 장난해? Never fade away Dancing with my ex Chipping in 까지 말만해. 다 있으니까. 실버 핸드는 록의 진정한 구세주였어. 할 수만 있다면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싶다야. 먹고 살아야 하니 못해도. 형 어딨어? 실버 핸드의 광팬이 여기 있었네. 내 자부심이지. 요즘 가짜 로커들은 발끝에도 못 미치거든. 실버 핸드에겐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은색 손 말이야? 열정 말이야 열정. 조니는 기업이 반치는 세계를 뒤흔들어 놨어.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테러리스트였다는 사실은 상관없고? Let's way down the rebel path. 진정한 음악을 찾고 있어. 예를 들면 사무라이 최초 공연의 불법 음반 같은 거. 이런 쌍.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달라는 거지? 알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볼 리가 없는데. 어디서 그 음반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안 팔아. 길거리에서 아무나한테 막 파는 물건이 아니야. 에이 너무하시네. 이 아무나는 아라사카에서 신입들한테 하는 얘기도 알고 있다고. 수습 직원이 마감을 못 맞추면 몸이 반으로 갈린 유령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하지. 물론 그 유령이 존이라는 건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 대단한데? 아라사카의 그런 얘기까지 알고 있고 말이지. 장난치는 거 아니었구만. 정말 실버핸드의 팬이야? 어허이. 존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나의 양심이라고 할까? 틀린 말은 아니지. 영원히 불타오르는 도덕적인 잣대랄까? 도덕적인 잣대지만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 눈물이 다 나네. 너 진짜구나. 뭐 어쨌든 젊은 친구가 배우겠다니 가르쳐 줘야지. 저 탁자 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한번 찾아봐. 어디 보자. 사무라이 캡, 편광 선글라스. 뭐 좋은 거 많네. 가격은 뭐 비싸지 않고 다 사지 뭐. 어때 형? 나 끝내주는 손님이지? 정말 고마워. 가져가. 실버핸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업에게 죽음을. 형 뭐해? 시간이 최고의 세상이란 말이 있지. 예전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놈 좀 봐. 60살이나 처먹고도 2020년에 살잖아. 네 광팬이라잖아. 반갑지도 않냐? 아니 뭐 아라사카 타워를 날려버렸는데도 아직 그대로인 모습을 보는 거랑 비슷해. 난 사람들이 2020년에도 편한데 쌍욕했었잖아. 변화가 있어야지.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60년이 흘렀어. 뭔가는 변했겠지. 뭐가 변한 줄 알아? 겉모습. 신형 인터페이스 플러그에 이상한 과일 맛 나는 새로운 액상과당 스콥 시럽에 아라사카의 새 얼굴도 나는 전부 똑같은데 겉만 달라. 변하는 것도 있어.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해도 항상 무언가 변한다고. 그래 이젠 다들 사람이란 존재를 그냥 임플란트 처바른 고깃덩이로 보잖아. 다행히 이제 시간이 좀 나나 보네.
뭐 바쁘면 가야지 뭐. 다행히 이제 시간이 좀 나나 보네. 뭐 바쁘면 가야지 뭐. 여기는 그럼 됐고. 저기 리퍼닥이 또 한 명. 아, 또 뭐 티어3가 왜 이렇게 여기에 많어? 티어3 이상이 여기 은근히 많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소위수류탄? 왜 이래? 이상한 게 많어. 안녕? 크롬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좋아. 편하게 앉아있어. 바로 시작하자. 어디 보자. 여기는 뭐 좋은 거 팔아요? 캐렌지 코프 부스트 시스템, 셀프 아이스. 셀프 아이스라. 아라사카 마크 3. 레이븐 마이크로 사이버? 근데, 아, 저게, 영 많이, 영 많이 먹겨라, 어. 골격, 바이오닉 관절. 6에 55라. 스케일업. 지금 티타늄 뼈랑 스프링 연결부. 스케럽은 앉은 상태에서 방어력, 특성 포인트당 방어력 0.5에, 그리고 시야 감소, 재장전 속도, 스케럽이나 파라벨룸. 애매하군. 신경계는 시냅스 가속기, 아드레날린 컨버터. 위협 회피, 바이오 모니터는 됐고, 피드백 회로도 됐고, 딱히 당장 더 살 건 없을 것 같아. 아직은 뭐 더 할 게 없군. 습격이 진행 중인 게 있네. 어딨냐? 저기? 연락돼서 다행이다.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도와줬으면? 그래 알았어. 좀 도와줘. 좀 만나자. 언제 어디서 만나면 돼? 아 다행이다. 진짜 급하거든. 알데칼도 캠프로 와.
그럼 설명해줄게. 알데칼도? 걔네랑 영 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얘기하자면 길어. 빨리 와줘. 캠프 있어. 아이, 겹쳐 있어갖고, 이. 그래. 니가 두목이니? 아, 여기 하나 더 있군. 아이, 겹쳐 있는 놈들이. 아, 하나 저 겹친 놈. 됐지? 어, 다 됐구나. 다 됐네. 킬샤드 솔로 티어 2 아이템 부품 핸디맨. 카이로 아이고, 내가 그 원수는 갚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좀. 원수를 갚아드렸으니까 내가 돈을 좀 받아갈게요. 응? 원수를 갚아드렸는데 돈 정도야 뭐 받아갈 수 있잖아? 지들이 구역 관리 제대로 못한 거를 괜히 사람들한테. 여기에 또 범죄 신고가 하나 또 있구만. 아이씨.
근데 경찰 아저씨들 이거 가까운데 범죄 신고가 있는데 저기 안 가보고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트라우마 팀이 좀 있으면 올 건가? 맥스텍이 오나? 어 잠깐만 뭔가 파란색이 있어. 어디 보자. 선글라스, 스타일리시한 편광 선글라스. 나쁘지 않군. 상체. 현재 상체가 뭐 나름대로 완성형이긴 한데 컨셉이 딱 있잖아. 아 맞다 옷장에 저거를 해놨지. 옷장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할 거면 나중에 해. 그러면 뭐 또 없니? 연막탄? 왜 켜졌어? 뭐 더 없네? 딱히 더 없구만. 그러면 뭐 어설트 라이플이 영 좀 애매해. 잔챙이들이라서 알아서 잡았는데 역시 개조나 그런 걸 좀 내가 해야 되나? 제조도 하다 말고 좀 어중간한 상태긴 하지. 여기 어딘가에 저게 있다?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가.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데 이 건물 아닌가? 이 건물 아닌가 본데? 아니면 저 위든가? 이 건물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아파트, 아하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였구만 이거. 551C1C BD55 551C1C가 안되네. 551C1C까진 되는데 그 다음 BD55로 이어지질 않아. 아, 그러고 보니까 6개를 늘었지? 7A29 5555 7A29551C 7A29551C 위에 있군. 여기 나중에 무슨 저걸로 오는 데 같은데? 미션 같은 걸로 오는 데 같은데? 메시지. 윌버 앤 리아. 바닥 주변 하부의 긁힘 및 손상.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어딘가에 어딘가에 아하 요거군 요거군. 그러면 안 열려! 야, 눌러! 왜 안 돼, 씨.
안 되네? 왜 안 되지? 안 돼. 아이씨, 안 돼. 되잖아.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나중에 이거 미션 받아서 와야 되나 여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미션을 받아서 와야지 뭔가 이렇게 미션을 받아서 와야지 열리나? 눌렀는데 안 열려. 다른 건 뭐 없나? 나중에 미션을 받아서 와야지 열리나? 그래야 되나 본데? 나중에 미션을 받아서 와야지 열리나 본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아니, 못 나가잖아. 아, 여기 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 아파트를 사야지. 뭐 됐어. 그럼 나중에 오자. 와카코가 여기 있고. 어디 보자. 폭풍의 기수들 이거를 마저 하자. 뭐 쓸만한 크롬이 있어? 임플란트 좀 보려고. 어. 딱히 없어.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이게 통일이고 몇몇 그것만 저거구만. 무기는 다르지 않나?
아, 안녕. 뭐가 있나 좀 보고 싶은데. 우린 배드랜드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만 취급하지. 너도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니야? 오호. 그라드 제작, 아킬레스 제작 사양서. 오호, 그라드랑 아킬레스 제작 사양서라. 좋은 것들이 많긴 하네. 다 티어3고. 그라드가 지금, 얘가, 93? 이 그라드는? 132. 쭉 늘어나네. 뭐 일단 페렘 좀 보고. 왜 내가 몰랐다고. 차가 아니라 괴물이야 아주. 안녕. 왔구나. 다행이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사울이 잡혔어. 놓친 내가 레이스를 보고 온다더니 돌아오질 않잖아. 레이스가 확실해? 캠프를 지켜봤는데 포로가 있더라. 몸값 비싼 사람들도 있고. 사울을 구해야 돼.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라면 도와줄 것 같았어. 아, 그럼. 말만 해, 베넴. 친구 좋은 게 뭐겠어. 우리 친구 맞지? 말 조심해. 껌딱지처럼 붙어서 너만 따라다닌 수가 있어. 뭐 죽기야 하겠어? 호의로 도와주는 건 알지만 웨스트코스트 최고의 스나이퍼 라이플까지 거절하진 않겠지? 테크트로니카가 제작한 그라드야. 전에 봤지? 알데칼도의 감사도 끼워줄게. 꽤 괜찮은걸? 한번 써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존나 쩔 거야. 음흠. 가자. 자세한 건 미치한테 들어. 그럼 난 헤넴이랑 부이잖아? 무슨 일이래? 그 여자잖아. 스콜피언이 그렇게 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싸울 때문이겠네. 무시해. 이봐, 헤넴. 정말이야? 진짜 할 생각이야? 누군가는 해야지. 너 진짜 그렇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알지? 누군가는 해야지. 미치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근데 외부인을 쓴다고는 안 했잖아. 한 명이라도 아쉬운 게 우리가 남이가. 있어. 지금 우리가 남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좋아.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가자. 총질부터 하는 건 너무 위험해. 미친 정찰하러 갔어. 넌 레이스 캠프에 잠입해. 어무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잠입이라 둘이면 충분하겠네. 내가 가기 싫어서 이러냐? 나도 복수가 뭔지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애들을 좀 봐라. 저번 공격 때문에 멀쩡한 놈들이 반밖에 없다고. 물자는 망할 리노에서 발이 묶였고 무기는 말해 뭐하냐 씨발. 지금 우리 상황이 걱정 마.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쓴다고 해도 사울을 구하기는커녕 찾는 것조차 어려워. 사울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 때를 기다리고 힘을 키워야지. 뭐 안정지향인 사람이니까. 미치 왔다 야. 미치 온다. 안녕 부이. 레이스 놈들 캠프 위에 드론 띄워놨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한번 볼래? 봐야지. 그럼 좀 볼까? 지금 위장해서 라펜 놈들은 못 볼 거야. 근데 배터리가 쭉쭉 빠지니까 빨리 보는 게 좋아. 하하, 그리고 여기서 멈췄지. 젠장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멈추는 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한 40분? 40분에서 1시간 꼭 이렇게 멈춰요.
꼭 이렇게 멈춰요. 이 간헐적으로 멈추는 게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시 켜면 이제 또 사이버펑크 이거 맨 처음 시작도 멈춰 있고. 문제가 대체 뭘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포플래시입니다. 자, 어제 전부 정전됐었죠? 그럼 난 페넴이랑 부이자. 그 여자잖아. 스콜피언이 그렇게 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싸울 때문이겠네. 무시해. 이봐 페넴, 정말이야? 진짜 할 생각이야? 그럼. 누군가는 해야지.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알지? 누군가는 해야지. 미치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있으면 올 거야. 하. 근데 외부인을 쓴다고는 안 했잖아.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어쩌겠어. 좋아.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미친 정. 참. 내가 가. 에? 싸울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 미치 어서 오고. 미치온. 안녕 부이. 레이스 놈들 그래. 캠프 위에 드론 뛰어놨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한번 볼래? 그럼 좀 볼까? 지금 위장해서 라펜 놈들은 못 볼 거야. 근데 배터리가 쭉쭉 빠지니까 빨리 보는 게 좋아. 버려진 시멘트 공장에 짱 박혀있어. 무기도 잔뜩 쌓아두고. 무슨 메뚜기 떼 같아. 한 건 하겠다 싶으면 몰려가서 싹 쓸고 튀거든. 근데 이번엔 저기 벽포요? 구식 보안장치를 달아놨네. 평소보다 오래 짱 박혀있겠다는 얘기겠지. 뭔지 이유는 몰라도 싸울을 붙잡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아직 싸울이 저기 있다면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저 초소가 캠프 건물이랑 연결돼 있을 거야. 거기로 가게? 그래도 되고 숨어 들어갈 곳도 있을걸? 경비가 약한 부분이. 아이 놈들 뭐냐, 내가 다 조지면 되지 뭘. 아니 근데 좀 센 놈들이 있네. 바퀴 자국 보여? 어. 바퀴 자국이야. 무거운 물건을 나른 것 같아. 장비를 옮겼을 수도 있고 싸울만 잡아간 게 아닐 수도 있지. 트럭으로 이어지는데? 스캔 좀 해줄래? 저 트럭으로 싸울을 잡아왔겠지. 저기가 본관이야. 싸울도 저 안에 있겠지. 꽤 큰데? 이러다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되겠는걸? 놈들이 건물 시스템을 다 끊지 않았다면 내부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을 거야. 제어실을 찾으면 돼.
뭐 그래도 다 조질 수 있을 거야. 고가 통로야. 차고랑 본관이 저걸로 통해. 좋아. 이걸 잘 써먹으면 되겠어. 문제 없지? 그럼. 그래, 사우를 구하자. 좋아. 미치, 배는 준비됐어? 대충은. 한번 봐봐. 잘 해놨네? 쓸만한 건 다 끌어왔거든. 어쨌든 이만하면 아주 좋아. 기다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뭔데요? 사울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것도 필요할 거야. 가져가. 슈퍼젯이야. 코뿔소한테나 쓰는 양이니까 사울한테도 잘 듣겠지. 그럼 좋겠네. 업고 나오려면 빡셀 테니까. 좋아, 더 얘기할 거 없지? 브이, 같이 갈래? 그래. 물론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럼 운전해. 내가 하라고? 그래, 난 스코프를 손봐야 돼서. 오호. 맞다. 여기 라디오도 있어. 듣고 싶으면 켜. 사울이 붙잡히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았다며. 뭐, 폭격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국경넘으로 피신시키고 꼬마들한테 재밌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헤트로캠 트럭을 탈취해서 사막에 불꽃쇼를 펼쳐주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나 우상이 있지. 그건 그렇지만. 아, 원래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좀 안정지향이 되고 그러는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어? 아저씨들 나이 먹으면 힘들어. 씨발, 저거 보여? 폭풍이 장난 아니잖아. 좀 심한데?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할 거야. 서둘러야겠어. 차는 숨겨두자. 저 바위 옆에 세워. 자, 내려. 어무할 만한 장소를 찾아볼게.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요 근처엔 뭐 없군. 얘랑 네. 아이씨. 좋아, 자리 잡았어. 잘 보인다. 네. 안 돼.
아이고, 젠장할. 얘는 왜 이쪽으로 와? 좋아. 본관에 거의 다 왔어. 거기 사울이 붙잡혀 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이쪽에 버리고 여기면 뭐 안 들키겠지. 딱히 보이는 녀석이 또 없어.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숨을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아니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아이씨.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편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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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해?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자자자자자자. 아이 좋았어. 얘는 어디 숨길 데가 없나? 뭐 여기다가 처리하면 안 들키겠지. 조심해. 탑 위에 저격수가 있어. 제 말이지. 좋아. 본관이다. 조심하라고. 사울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감이 딱 그래.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제어 씨를 찾으면 보안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어.
아이 돈도 좀 챙기고. 여기 근데 챙길 게 많아. 싹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 보자. 1시 1시 7A 7A 5 1시. 근데 1시 1시가 없네. 그럼 5 1시 1시 7A 7A 5도 되고 5 1시 1시 가 안 되네. 5 1시 1시 7A 7A 5 5. 어, 이건 된다. 오오 1시 1시 7A 아이 찬 아이 진양 실수했어. 실수했어. 아 진짜 어디 보자. 51C BD가 안 되네. 1C 2929 BD 1C 2929 BD 아니 아니 이제 1C 2929 55 1C BD 1C 2929 5 1C BD 1C 2955 1C BD 택티션이네. 메시지, 정찰보고서, 브레이커 관련. 뭐야, 필요물품. 로컬 네트워크. 아, 드디어 테이크오버가 되는군. 여기 어디야? 베넴, 사우를 찾은 것 같아. 지하실에 갇혀있어. 어때? 나 모르겠어. 너무 어두워. 알았어, 데리고 나와줘. 아직 늦진 않았을 거야. 아휴씨 이거 안되네. 여기에 하나 지하에 둘 바깥은 여기 있다. 이 위에도 하나 있지 않나? 위에 있는 녀석은 어 됐구나. 그럼 마킹 다 한 거 같은데? 다 한 거 같아. 얘네들을 빠르게 죽여줄게. 있어요.
사이버웨어, 핀, 미끼, 메모리 속어, 안구제 부팅, 전염, 합선. 미끼 대신에 아까 자살이 있지 않았니? 시냅스 과열, 음파 충격, 이동 제한, 지원 요청. 화열, 메모리 속어, 무기 오류, 미끼, 사이버웨어 오작동, 시냅스 과열, 핑, 지원 요청, 전염, 이동 제한, 음파 충격, 안구제 부팅, 합선, 젠장알. 아, 자살, 젠장, 티어 포구만. 얘네들을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옆에 있던 애가 어디로 사라졌네? 얘도 여기다 던지고. 카메라도 다 껐고, 니들 위치는 다 알고 있고. 어디 버릴 데 없나? 버릴 곳이 없어. 현재 필요 물품 유로 달러 사냐. 우와, 잠깐만. 오우씨, 잠깐만. 너. 왜? 아, 밖에 있다가 들어왔구나. 오우씨, 여기다가 버리길 잘했다. 밖에 있다가 들어왔구나 너. 오이씨, 큰일 날 뻔했네.
아이씨 젠장. 아니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이게 왜 안 되는데? 이씨. 아 진짜. 이제 뭐야? 이상하네. 아이씨 진짜. 게임을 시작하지. 아, 진짜. 얘 왜 진짜. 빠르게 죽여줄게. 뭐지? 좋았어. 아이씨. 여기다 버리고. 아, 저놈이 왔다 갔다 거려갖고 시꺼폈네. 아, 그리고 저기에 뭔가 아이템이. 아이고. 여기도 많다. 잡히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얘가 여기 있군. 아, 근데 이 빠르게 죽여 줄게. 진짜야. 얘가 그거잖아. 들킬 것 같은데. 아이씨. 야, 그걸 미친 부이,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저걸 하느라고 세이브 하느라고 달려버렸네. 쪘어.
배치 왔고. 머리 숙이고 안 맞고. 아이 젠장할. 이게 늙히네. 미친 부인,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이게 늙히네. 이게 들키다니. 왜 이렇게 가면? 이건 또 은근히 안 들켜. 머리 숙이고 앞만 보고 가. 거기가 차고일 거야. 경비가 삼엄하지. 놈들은 그런데 중요한 걸 숨기지. 거기서 보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뭐 여긴 다른 거 별거 없는데? 저놈을 또 해치워야겠구만. 하나, 둘, 셋. 얘를 아이고 아이고 젠장. 어떻게 올라간다 저 위로.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여기는 가기가 좀 어렵고. 오, 아슈라다.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쟤한테 들키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들고 가는데 뜻밖에 안 들키네. 뜻밖에 안 들키네.
아니 뭐야 너. 얘는 뭐 여기다 둬도 안 들키겠지. 또 혼자 있어서 잡기 편한 애가 어딨나. 이 지하에 있는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얘를 잡고 이놈은 혼자 있어갖고 잡기 편하네. 잡히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어디 보자. 애매하군. 이것도 애매하고. 557A? 에헤, 아니지. E9? 아니, E9으로 시작하는 게 없네. 그럼 뭐 557A로 가야지 뭐. 557A, 55. E9이 안 되는군. 557A. 55? E9이 안 되는군. E9이, 55. E9이 이거밖에 없어? 55. 응? 잠깐만 애매하다? 557A? 이것도 안되고 557A? 이것도 안되고 557A? 55? E9이 없어. 557A? 55? 아씨 애매하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E9 7A, EC7A 7A 7A, E9 7A가 있고 E9 7A, EC7A 7A 7A인데 E9 7A, EC7A 7A 7A도 안 되고. 아이씨. 왜 이렇게 복잡해, 얘? 어디 보자. BD1C. 5555. 7A.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뜨지, 얘는? 환장하겠네. 어우 진짜. 좋은 게 안 나와. 아.
나쁘진 않았는데. 557A가 있지. 그럼 7A, 557A, 557A. 좋았어. 아이, 진짜. 여긴 얘 말고 다른 놈은 없고. 뭐 혹시 모르니까 쓰레기통에다가 한번 치워두자. 혹시 모르니까 쓰레기통에 치워두고. 이제는 나머지는 암살하기가 힘든데.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나머지는 암살이 좀 힘든데. 오호. 아이씨, 절로 가. 왜 네가 이쪽으로 봐? 이쪽을 봐. 저기 딴 데를 봐야지. 움직이지 마. 아이씨, 진짜. 얘한테 미끼를 쓰면? 너 지금 사람 잘못된 거야. 아이, 젠장. 미친 부인,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씨발, 가만두지 않겠어. 아, 얘네들을 잠입으로 암살로 다 처치하고 싶어. 왠지 모르게 어째선가. 문제는 쟤를 제가 문제야. 제가 이쪽을 보고 있어.
얘를 아 근데 추적 가능이야. 너 씨발 뒤진 줄 알아라. 아 진짜.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얘를 미끼가 정확히 뭐라고? 적을 유인하여 경계 상태로 만들지 않고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로 오게 합니다. 현재 내 위치로 오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끼를 쓴 다음에 어디 가니? 어? 어, 뭐야? 왜 거기로 가? 야. 아니, 무슨? 야, 이씨. 현재 내 위치로 오게 만든다며. 근데 왜 이상한 데로 가? 아니 이상한 데로 가네? 아 이상한 데로 가네? 현재 내 위치로 오게 만든다며. 유후 됐어. 제가 뒤로 돌고 뒤로 돌고 야이씨 언제 뒤로 돌 거야? 불었어.
이제 뭐야?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이상하네.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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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달려야 할 시간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 아이런. 아, 좋았어. 다섯 살 꼬맹이도 아니고 당장 튀어나와! 뭘 튀어나와, 튀어나오긴. 이상하네. 아하이, 메모리 소거가 안 돼. 괴하나, 괴하나, 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네. 아,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또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빠르게 죽여줄게. 진짜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얼른 다시 오시지. 원래 순찰 루트대로. 그래서 순찰 루트대로 이쪽으로 오시지? 그래, 그래. 순찰 루트대로 이쪽으로 오시고, 그럼 나는 너를 뒤에서 목을 조를 수가 있고. 시체는 들어다가 여기다가, 아이고, 컨테이너가 가득 찼군.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되거든. 눈에 안 띄면 되는 거야. 눈에 안 띄면. 아, 힘들다. 그리고 왜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이 켜져 있어? 아까 분명히 껐는데. 로컬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오프라인. 아이씨, 저건 또 다른 카메라구만. 일단 놓고요.
얘는 뭐 잡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거군.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 어디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씨. 아 이건 꺼졌구나. 이것도 꺼졌고. 자, 처리하고. 아, 아 얼마 안 남았어. 셋. 셋 남았네. 셋. 방심하지 마. 험악한 놈들이 있어. 저게 안 되네. 진정한. 얘가 문제인데. 야, 교란 안 되니 너? 얜 믿기도 안 되나? 램이 모자라나? 믿기도 안 되네. 그러면 잠깐만. 너는 믿기 안 되네. 얘도 믿기 안 되고. 얘를 안구 재부팅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 되나? 미친 부인,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아, 진짜. 안구 재부팅은 안 되네. 이 둘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허. 어디 보자. 아, 애매해. 오, 이 라인이 있는데 젠장할. 1C1C1CBD 1C1CBD 7A 1C1CBD 7A 5가 안 되는군. 아.
비디오 비 아닌가? 애매해, 애매해. 비디551C557ABD인데 557ABD로 시작을 해도 돼. BD551C 557A 아이 진정 BD551C 7ABD BD551C BD551C7A 잠깐만 뭐야 아니 이거 왜?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을까? 아, 5529인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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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가 안 되네. 1C1C55BD 아이 젠장할 55551C1C1C 아닌데 55551C 아니 잠깐 1시 1시 5555 1시 1시 아니 진짜 1시 1시 아니면은 55 아 55가 55로 시작이 안 되는군 1시 1시 5555 1시 1시 이거 되지 1시 1시 5555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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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시 1시 그러고 보니까 이쪽을 또 안 먹었군 왜 경기하고 있어? 왜 경기하고 있니?
베넴, 이 여자가 죽어있어. 내장을 다 파헤쳐놨어. 그럼만 노린 게 아닌가 봐. 씨발, 앞엔 새끼들! 양심도 없나? 그래도 지킬 게 있지, 씨야! 코퍼헤드. 저 싸울 위치 확인했어. 혹시 숨쉬냐고? 그래, 다행이다. 데리고 밖으로 나와. 메시지 외풍. 뭐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아, 쟤네들을 얘네들 암살이 힘드네. 쟤네들 암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쟤네들을 암살할 수 있는 거지? 어? 뭐야? 야, 거기에 너 또 있었니? 야, 이 잠입이라고 하냐? 또 있었어? 저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걸 몰랐네. 힘들어라. 아이씨. 불 준비는
해라! 미친 V! 그걸 잠입이라고 하냐? 재장전 해야 돼! 아, 웬만하면 전부 다 이렇게 총안 쓰고 전부 다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씨. 저놈들 둘만큼은 그게 무리야. 저놈들 둘은 그게 무리야. 저것도 안 되고. 얘네들 둘만큼은 무리였어. 너 뭐니? 프로블럼 솔버. 아하. 프로블럼 솔버를 이놈이 떨구는구나. 다 잡았어. 어쨌든. 358. 뭐 먹을 거 없나 여긴? 여긴 뭐 딱히 먹을 게 없군. 서울. 멍을 시간을 갖고 왔나? 으흠. 진정의 서울. 페넴이랑 왔어. 페넴? 걔 떠났는데. 아니야. 너 데리러 왔어. 나 기억나. 그 용병. 상태가 나빠 보이는데 이걸 쓰는 게 좋겠어. 이거지. 사울은 어때? 그럼 어디 한번 놀아볼까? 멀쩡해. 빨리 거기서 나와. 이럴 씨발.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 알아. 빨리 나오기나 해. 지금 갈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어디 보자. 프로그램 솔버. 티어 3 플러스 신화로 나오지. 전기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사이버웨어를 비활성화한다. 에헤이. 별게 없잖아, 얘는. 깜짝이야. 거의 다 죽였어. 멈추지 마. 이제
유루루. 가만. 비설상 신겐이지. 아, 펜리르 전기? 파워 서브머신 건이잖아, 근데. 기오틴이랑 스마트로 전기나 스마트에 불이나 전기가 있는 게 펜리르밖에 없네. 핸디맨. 치명타 확률이 줄어. 아슈라가 있었지. 스나이퍼 라이플 아슈라. 아니 근데 왜 비살상 무기냐? 왜 비살상이냐? 왜 팍스야? 파노라마. 아 이미 채워진 슬롯 젠장할. 큰 실수하는 거다.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이 자식들은 우리 캠프를 노리고 있어. 지금 캠프로 돌아갔다가는 통째로 넘기는 꼴이야. 창밖에 저거 안 보여? 폭풍이 흔적을 지워줄 거야. 피 냄새는 어쩌고? 뭐? 지원군을 부른 것 같아. 다 죽이면 되지 않아? 우릴 쫓아오는 놈들이 있다고! 씨발! 그거야 뭐 그냥 다 죽이면 되지. 쫓아오는 놈들을 전부 다 죽이면 되는 거야. 놈들을 뿌리쳐야 돼. 그렇게 해서 차가 퍼지겠냐? 닥쳐 싸울. 제발 속도를 더 못 내겠어. 다 쫓아버려. 안 돼. 젠장! 더운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길에서 벗어난다! 꽉 잡아! 폭풍이다! 이러다 휩쓸리겠어! 죽을 곳을 찾아야 돼! 나도 알거든! 근처에 버려진 아이, 농장이 있어! 이렇게... 거기로 가자! 안 터져! 터지질 않아! 시발 머리에! 나 죽을 생각이야! 잠깐만, 뭐야? 그러면 놈들도 어쩔 수 없겠지.
멋진데! 하하! 잘했다! 저 건물들 보이지? 나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 거기 어딘지 알아? 한동안은 안전할 거야. 여기서 지도 켤 수 있나? 어? 켤 수 있다. 여기를 지금 가고 있지. 너가 빨리! 숨 좀 돌려야겠어. 마침 저녁 시간이. 아, 못 먹어. 모래가 배에 꽉 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자야겠는데 혹시 전기가 들어오려나? 좀 둘러볼래? 난 이쪽을 볼게. 쓸만한 게 많네. 인갈스가 급하게 떠났나 본데? 아이가 테크니컬에 돈 좀... 어? 된다! 불 들어온다! 야, 됐다. 망할, 추워지는데. 난방을 켜려고 해봤는데 작동하질 않네. V, 너 금손이야? 이거 한번 손 좀 봐봐. 이럴 게 아니라 밖에 퓨즈를 살펴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나갔다 오라고? 빠졌으면 한 대 쳐서 끼워. 그러면 내가 이걸 켜볼게. 어? 또 분부하실 건 없으십니까? 하, 생각 좀 해볼게. 싸울이 얼어 죽으면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날 줄 알아. 아이 진짜. 너무하시네. 저거 보여? 유통기한이 마지막 전쟁 전이야. 먹어도 죽진 않을 거야. 행운이 우리 편이네. 행운이라 잘도 그런 말을 하네. 또 설교 시작하시려고? 설교는 무슨. 그냥 얘기나 좀 하자. 레이스 사건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어. 우리 캠프 위치, 루트, 하차 위치까지 모든 걸 캐내려고 했지.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한두 번만 공격했더라도 끝장났을 거야. 지금 이러지 말자. 둘 다 지쳐있잖아. 그래, 그러자. 우리끼리 라펜 놈들을 상대할 순 없어. 그래서 우리 바이오테크니카에 판다고? 이거 병신 같은 생각 맞지, 브이? 화내지 말고 싸울 말도 일리가 있어. 뭐? 왜? 화났어? 네 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세상이 그래.
강자가 살아남는 법이야. 바이오테크니칼은 그나마 공정한 편이지. 밑에 들어가서 기회를 노릴 수도 있잖아. 들었나, 페넴? 저런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바람소리만 존나 들렸네요. 좀 싸우긴 했었지. 뭐 좀. 가족이 다 그렇잖아. 그 얘긴 됐어. 그게 좋겠지. 네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다들 환영할 거야. 아주 좋아하겠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혼자 훅 뛰어드는 건 안 된다고. 또 시작이네. 뭐 급할 건 없겠지. 서로 싸우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나도 찬성이야. 일단 지금은 잠깐 눈을 붙이면 좋겠네. 도와줄까? 꺼져. 하, 저런 폭풍을 북아프리카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아나? 하부브. 아주 마음에 들어. 뭐야? 방금 뭐였어? 하부부의 건배. 좋아. 하부부의 건배. 아, 무슨 휘발유 마시는 것 같네. 그래서 지금이 나은 것 같아? 그냥 어색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담하고 꽤 괜찮은 모텔이잖아? 난로도 있고 술도 있고. 그렇지. 카운터에 무뚝뚝한 아저씨만 없네.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지금 딱 좋은데? 신발을 벗으시면 더 편안할 겁니다, 손님. 종일 신고 있었어요. 더러워요. 무슨 말씀을. 종일 고생했으니 그만큼 편안히 쉬셔야죠. 그래요? 그럼 어떤 코스가 있죠? 몇 개 있는데 짐작하시겠죠? 브이. 왜? 싫어. 진짜. 분위기 어? 좋았는데 망치지 말자. 왜? 좀 더 좋아. 그럼 좀 더 좋아질 수 있잖아. 왜? 어? 진짜 그게 좋을 것 같아. 브이, 와줘서 다행이야. 정말로 고마워. 그러면은 너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가가. 소리 들었어? 아니. 응?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람이 약해졌어. 하부부는 몰라서 말 못하겠는데 평야에서 치누크 바람이 거칠게 불어대면 눈 붙일 틈도 없을 거야. 절대 없어. 아, 좀 더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었잖아. 인디펜던트 캘리포니아 모텔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길. 얘 누구신가? 브이, 잠은 잘 잤어? 옛날 스타일 작전이라 잘했어. 다음엔 내가 모텔 고를 거야. 불만 없지? 다음이 있을까 모르겠네. 있자. 난 세상 모르게 잤어. 네 어깨가 정말 편안하던데. 어깨만 편하지 않다니까. 이제 꼭 가야 한다니 너무 싫다. 넌 도대체 휴식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절대. 클랜에 돌아온 건 맞지만 내 할 일은 해야지. 이리 와. 어젯밤에 싸울고 했던 얘기 말인데, 쓸데없는 얘기도 많았지만 옳은 말도 하나 있었어. 레이스 놈들의 공격은 시작일 뿐이야. 대비를 해야지. 사우리 캠프에서 여러 준비를 할 동안 난 뭘 하려고? 라펜이 우리 루트를 캐내려고 했다며. 이젠 알데칼도의 차례야. 나도 그쪽을 캐봐야지. 한 가지 더 보상을 줘야지. 잘 다뤄줘. 정말 신세 많이 졌거든. 이청 주인 잘 만난 거야? 알아. 그래, 이번에도 고마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 몸 조심해. 너도, 팬엠. 참, 빚진 거 안 까먹을게. 그럼 돌아가자고, 브이. 이 동네 바람은 이제 지긋지긋해. 기분은 어때? 자유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페넴이랑 과거는 잊기로 했어? 이건 단순히 과거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잊기 어렵고 묻어두기는 더 힘들지. 좋게 생각해야지. 페넴의 생각이 올바른 것 같더군. 이제 가봐야겠어. 그래, 우리도 가야지. 라디에이터에 열 좀 식으면 말이야. 고마워, 보이. 이건 언젠가 꼭 갚도록 하지. 아이, 좀 페넴 좀 설득해봐, 어? 여기에다가 이제 즐겨찾기 추가. 얘는 이제 뭐 분해를 하면 되고. 어? 액션이 잠겼어? 왜? 그리고 프로블럼 솔버? 파워 서브머신건, 테크 피스톨, 파워 서브머신건. 차가운 신기루, 델라메인 재결합. 그거 어디더라? 이게 그거든가?
왜 중간중간 이렇게 멈춰? 아싸 사이버 배용 용량이 가득. 아직 안 죽었었냐? 씨, 고마워 낯선 친구 덕분에 살았어. 이제 나이트시티 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은 대출을 받아 20% 할인가로 아라사카 오시쿠미 SX 임시력 임플란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곧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임플란트 정착에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비스타 벨레이에서 좀 착각해봐. 뭔가 이렇게 좀 잘못했어. 어? 꼽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아하이 빌어먹을 왜 하필이면 하는 수 없다. 여기서 끝내자. 끝.